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미디움 라인의 레이어드한 반발 같은 느낌의 커트를 잘라봤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그 스타일에서 투블럭 스타일로 한번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아직도 안 하셨죠?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 스타일에서 제가 자른 커트 스타일인데요. 좀 가볍게 라인을 잘랐잖아요. 옆 라인에서 보면 이 라인, 속 라인을 제가 약간 투블럭 스타일로 한번 잘라볼게요. 오늘은 어떤 느낌으로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섹션은 윗라인에서 이 느낌으로 섹션을 한번 잡아볼게요. 윗라인은 자르지 않을 거예요. 길이도 좀 짧아지겠죠? 윗라인 길이 한번 볼까요? 윗라인 길이가 이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느낌 자체는 좀 짧아지겠네요. 길이는 좀 짧아질 것 같고요. 형태감이. 라인을 한번 멋있게 잘라볼게요. 첫 라인부터 저는 좀 과감하게 커트를 한번 해볼 텐데요. 첫 라인에서 거의 윗라인으로 두피 끝까지 이 각도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커트 느낌은 제가 빼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한번 빼볼게요. 첫 라인의 느낌을 잘라봤고요. 두 번째 판넬은 형태감이 그대로 이렇게 있으시면 그대로 라인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커트를 할 겁니다. 두 번째 가이드, 가장 두피 위까지. 지금 보시면 손바닥이 하늘을 보고 있죠? 이 각도에서 그대로 조금씩 빼면서 이런 식으로 테크닉을 주면서 자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좀 전에 잘랐던 각도 그대로 다시 사이드로 잘랐죠? 다시 이제 손의 판넬이 좀 바뀌겠죠? 손의 판넬이 조금 바뀌어서 그 다음 이어라인, 이어라인에서도 손 판넬 바뀌죠? 바뀌어서 이 각도에서 거의 지금 손의 각도는 두피에서 하늘을 보고 있어요. 이 각도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빼면서 이렇게 빼는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이어 나가 보겠습니다. 오, 지금 콘케이블이 굉장히 많이 타였네요. 다시 한번 느낌 그대로 잡고 각도 이렇게 살짝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두피가 이렇게 있으시면 판넬을 잡으셨잖아요. 이렇게 잡으셨으면 판넬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커트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커트를 하는 이유는 지금 가이드 가장 자르고 싶은 부위를 짧게 자르고요. 윗라인은 최대한 길이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형감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동작을 하면서 자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일하게 밀면서 오. 지금 굉장히 많이 파였네요. 그쵸? 거의 느낌이. 앞쪽 라인도 동일하게 잘라보겠습니다. 잡고 손가락 판넬이 굉장히 돌아가고 있죠? 앞쪽 느낌도 동일하게 잡으신 다음에 떼면서요. 이쪽 느낌도 동일하게 해볼게요. 앞쪽도 굉장히 짧게. 어차피 롱머리한 느낌에서 약간 투블럭을 낼 거기 때문에
지금 레이어드가 굉장히 형성이 많이 됐죠. 이제 윗라인으로 길이를 모두 다 한 지점으로 디렉션해서 정리할 겁니다. 한 지점으로 모두 다 해서 너무 삐져나온 부위만 정리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두상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라인의 머리 길이도 이렇게 햄 라인의 길이에 맞게끔 머리가 떨어진다는 게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이 느낌 저는 조금 연결해 볼게요. 살짝 질감 처리하면서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제 앞쪽 느낌도 한번 해볼까요? 앞쪽 느낌도 오늘은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레자 가위가 아닌 레자도 한번 써볼게요. 저는 레자도 되게 많이 쓰는데 특히 이렇게 무거운 부위 있잖아요. 가발 보면 이렇게 뭉쳐있는 부분, 가발 보면 햄 라인이 이렇게 앞쪽 라인만 이렇게 숱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람도 어떠한 한 부분만 숱이 굉장히 많은 부위가 있는데요, 그 부위를 가볍게 자를 때는 레자를 추천해 드려요. 가위도 괜찮지만 레자도 나쁘지 않아요. 한 판넬 한 다음에 손으로 그 각도만 내추럴하게 무거운 부위만 이렇게 잘라주시게 되면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효과를 줄 수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전 레자로 질감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레자 할 때 이렇게 잘 긁진 않아요. 그냥 약간 속라인만, 그래서 손을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쳐주름 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손에 있는 좀 손에 살이 많으신 분들 있죠. 손에 좀 이렇게 좀 통통하신 분들, 귀여우신 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같이 이렇게 툭툭툭툭툭 하게 되면 살이 이렇게 치면서 살에 이런 살 때문에 살이 터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터지지 않게 좀 주의하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남에게 좋다고 해서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양해 부탁드려요. 다시 돌아와서 라인 무거운 부위만 살짝 잡고 잘라보겠습니다. 레자 느낌 저는 좀 괜찮네요. 지금 잘라보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느낌을 한번 잘라봤고요. 이제 윗라인 다시 연결해서 잘라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느낌이 들겠죠? 형태. 지금 저 그 전 시간에 레이어를 지금 내서 연결을 했잖아요. 지금 보면 형태감이 이렇게 라인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식으로 투블럭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제 마무리 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볍게 투블럭한 느낌으로 질감 처리. 속라인의 무게감을 조금 더 빼볼게요. 끝에 말고 중간. 중간에서 무게감을 좀 빼볼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라인을 가위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중간에 툭툭툭툭 잘리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무게감 뺄 때 이런 테크닉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저는 앞쪽 라인의 질감을 조금 더 해볼게요. 좀 예쁘게 최대한 선이 곱게 뒤쪽 라인도 좀 더 해볼까요? 어차피 뒷라인 목선 좀 더 파는 느낌으로 윗라인은 조금 더 깨끗하게.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커트를 해봤는데요, 약간 투블럭 느낌의 여자 느낌, 이렇게 좀 폰케이블이 많이 파져 있는 느낌의 스타일을 한번 연출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디자인 커트를 살짝 해봤는데요, 투블럭 느낌의 뒤로 가는 느낌, 윗머리가 뒤로 가는 느낌의 스타일을 연출해 보았는데요,
형태감이 좀 재밌게 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디자이너의 생각에 따라서 디자인은 많이 틀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용하시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겁내지 마시고 이렇게도 한번 잘라보시고 저렇게도 한번 잘라보시고 가발에 이렇게도 한번 잘라보시고 저렇게도 한번 잘라보시고 미용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오늘은 디자인 편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을 찾아뵙겠습니다.